뭐야? 이런 일이. 거기가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요. 여기가 내가 근무했던 병원이야. 1階に 外科の 処置室가 있어. 1층에 외과 수술실이 있어. そこへ行けばきちんとした 치료가 できると 思うが. 거기에 가면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거야. 뭐야, 치료. 수술하겠다는 건가? 치료? 昨日の 傷 痛むんでしょ? 어제 입었던 상처 아프지? 네, 実は 실은 조금. 院長先生のことは 気になるけど, まずは あやみちゃんの 치료가 원장 先で. 선생님도 신경 쓰이지만 일단은 하즈키짱의 치료가 먼저야. 崩れてこないうちに 済ませましょう. 무너지기 전에 갔다 오자. 좋았어, 들어갑시다. 하지만 뭔가 굉장히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무사히 나오지 못할 거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 안 먹어, 자식아. 아니, 이것은 가방을 바꿉니다. 좋아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그 테이프를 먹을 수 있어. 왜냐?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좋았어. 파일럿에 오시랍니다. 뭐야 이게? 아, 비행기 파일럿. 자, 여긴가? 소독하고 진통제도 놨어. 이제 상태를 지켜보자. 고맙습니다. 꽤 편해졌어요. 잘 됐다. 난 원장 선생님이 계신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밖에서 기다려도 괜찮지? 원장 선생님께는 꽤 신세를 졌었으니까 신경이 쓰여서 말이지. 자, 어쩔까? 뭐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병원 밖에서 만나자. 왠지 내가 가야 할 분위기인데,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밖에서 기다리죠? 뭐라고? 이봐. 나는 선택지가 없는 건가? 사키씨, 괜찮을까요? 혹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 병원도 위험할 것 같은데? 이봐, 불길한 소리 하지 마. 확실히 걱정되네. 괜찮은 걸까? 그녀라면 착실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그녀보단 너의 상처가 더 걱정이야. 나는 그녀보다 네가 신경 쓰여. 큰 지진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나지 않아. 나는 그녀보다 너의 상처가 더 걱정이야. 자, 어장 관리합시다. 에? 제 상처 말인가요? 꽤 괜찮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키 씨가 안 보고 있으니까 이래도 괜찮을 겁니다. 저 역시 사키 씨가 걱정돼요. 같이 가지 않을래요? 그럼 내가 혼자서 가지. 라고 건방지게 말한다. 그럼 내가 혼자서 갔다 올게. 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그럼 내가 혼자서 갈게. 라고 자신 없는 말투로 말한다. 널 위험에 처하게 두고 싶지 않아. 내가 혼자서 갈게. 좋았어, 이것이다. 널 위험에 처하게 두고 싶지 않아. 내가 혼자서 갈게.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나 존나 멋있었다. 나한테 반했겠지.
좋았어. 사키, 이는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저기 아이템을 먹읍시다. 아니, 이것은 가방이랑 존나 어울린다. 위층인가? 뭐야? 잠깐, 2층이나 3층 뭐 가는 곳이 없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원장 선생님,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네, 학자가 말했었어요. 이 섬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저 부인의 이송을 돕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부인이 어딨어? 아, 저기 누워 있습니다. 혼족은 진정해. 아무리 네가 도와준다고 해도 미사코를 옮기는 것은 밖에는 제 친구가 있어요. 매우 침착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부인을 옮기는 게 가능할 거예요. 좋아. 나도 원장님을 설득하기 위해 방에 들어간다. 사키를 단념시키기 위해 방에 들어간다. 어쨌든 내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자신있게 들어간다. 어쨌든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방에 들어간다. 좋아, 자신있게 들어갑시다. 짠! 뭐야. 짠! 내, 나의 등장이다. 에? 나오키군. 마중을 온것 같군. 뭐야? 자, 이제 가거라. 하지만 자, 늙은이의 방해를 하지 말고 어서 가라고. 지금은 둘이서 여기에 남아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행복한 시간이야. 아니, 지금 이게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무슨 개소리십니까? 혼조 사키, 너는 너의 꿈을 쫓도록 해. 가수의 꿈 말이지.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거냐? 가자. 구해야 될것 같은데. 원장 선생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 자주 내 노래를 칭찬해 주셨지. 오, 또 지진입니다. 역시 나의 불길한 징조가 맞아떨어졌어. 아,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야, 빨리 좀 해, 빨리 좀. 정말, 지금 누르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 잠깐만, 미친. 깔렸어. 정신 차려! 역시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화려하게 무너져 내렸구나.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자, 얘한테는 좋게 대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그렇지. 원장 선생님과 약속했었지. 아무튼 여기서 탈출하자. 그래, 포기하면 편해.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는데 거절한 건 저 원장 선생님이야. 우리 탓이 아니라고.
잠깐만, 굉장히 불안한데. 하얏! 됐어. 자, 불꽃이여, 올라오너라. 끝나고 나면, 하얏!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네? 비상구가 있을 거야.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데, 열려 있어. 여기가 비상구. 아, 갈기열, 갈기열. 열려라! 어? 뭐야? 아, 젠장을 미친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괜찮아? 마사카, 희조 가이단가 崩れてる 설마 비상 계단이 무너져 내렸을 줄이야. 어떻게든 내려갈 수 없을까? 아래층에 이어진 장소가 있다면 좋겠는데. 뭐 어디가 있는 거야? 우와. 잠깐만 그, 설마. 아, 다행입니다. 난 내 머리 위에 떨어진 줄 알았어. 일단은 불꽃키트 하나 사용해. 오, 행복해. 설마 여긴가? 잠깐만, 아까 전에 안 된다고 안 했었나, 이거? 뭐야? 아,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기라면 밑으로 갈 수 있겠네. 그렇다면 가자! 고민할 거 없어. 아래가 落ちてきたら 또 저게 떨어지면 흔적도 안 남겠네. 아니, 저 위에 게 엘리베이터인가? 설마. 이럴 수가. 미친 거 아닙니까? 와. 짜여진 각본 보소. 빨리. 그렇지, 빨리. 너야말로 빨리 자식아. 더 빨리 안 가져. 야, 얘가 사다리를 타는 방법을 모르네. 응? 밑으로 쭉 하고 내려봤어야지. 하자! 아, 위험한 순간이었어. 저기로 나갈 수 있어. 아니, 순경 모자. 하지만 나는 이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웨이터. 나는 계속 이그이 병아리 옷으로 가겠다.